병무청은 모범적인 사회복무요원과 복무관리 업무유공 직원들의 사계를 높이기 위해 2014년부터 사회복무대상 포상 대상자를 선정해 매년 시상식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0회째를 맞았는데 6일부터 22일까지 포상 대상자를 추천받습니다. 포상 대상은 성실 복무와 재능 봉사 등으로 귀감이 되는 사회복무요원과 사회복무요원의 처우 개선 등을 지원한 복무관리 담당자 등으로 사회복무요원 88명과 복무관리 직원 60명, 복무기관 5곳에 포상할 계획입니다. 올해부터는 6개월 이상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뿐만 아니라 2022년 9월 22일 이후 소집 해제자까지 대상을 확대했고 신청 방법은 병무청 누리집, 병무소식, 공지사항에서 추천서식을 내려받아 추천서를 해당 복무기관에 등기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됩니다. 포상 대상자 발표는 11월 초 개별 통지되며 수상자에게는 12월 초 사회 복무대상 시상식에서 표창과 함께 부상품을 수여할 계획입니다.